아주 중요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데이터를 본인만의 모델로, 그 모델로 다시 시나리오를 만들어주시는 분이죠. 서강대학교 김영익 교수님, 오랜만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 제가 드린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죠. 데이터를 모델로 만들고 그 모델에 의해서 예측을 하시고. 예, 뭐 그런데 데이터가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네. 그게 이제 예측이 달라지는데요. 네. 쉽지는 않은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을 모셔달라는 요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좀 불안불안하신 상황에서는 더더욱 우리 교수님 좀 많이 원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하나하나 여러 데이터들 그리고 여러 모델들을 저에게 좀 소개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물론 이제 오디오로 듣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아마 김영익 교수님과 함께 하시는 시간은 가능하면 화면을 함께 보시면 아마 여러 모델에 의한 데이터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림으로 또 구현이 되니까요. 이런 그래프들도 함께 보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 주신 데이터들, 요 모델들은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가 또 우리 시청자분들과 좀 공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부터 가면 되겠습니까? 미국 경제 현재 위치부터 한번 살짝 가볼까요? 예, 미국 경제가 작년 4분기까지는 너무 좋았었어요. 네. 그래서 실제 GDP가 잠재 GDP를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인플레 압력이 나타났었는데 그 올 1분기부터 나빠지기 시작해가지고 2분기에는 코로나로 급락했거든요. 네네. 뭐 다 아시다시피 연율로 -32% 성장했는데 네. 이게 미국 경제 성장 능력보다도 한 10% 밑으로 성장했거든요. 10%요?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예,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처음입니까? 예. 뭐 중간에 한두 번도 없었고요. 예. 금융위기 때도 이르진 않았고요. 거기 제가 이 그림이 나중에 좀 나올 텐데요. 네. 금융위기 때는 한 -6%까지 갔네요. 예, 그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네. 지금 -10%니까 1분기, 2분기에 미국 경제가 지금 엄청 안 좋은 거죠. 그건 네. 뭐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네. 미국의 GDP가 잠재 성장률보다 크게 밑돌고 있다. 예, 예. 네. 근데 이것들이 이제 2분기는 이렇게 나빴는데 3분기부터는 회복되고 있어요. 회복되고 있습니까? 예, 우선 네. 그 고용이 3, 4월 달에는 2천만 개 줄어들었는데요. 저는 네. 미국 경제 보면서 세상에 이렇게 탄력적인 나라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탄력적인 나라? 예. 예. 그러니까 기업들이 경기가 나쁘면 고용 금방 줄여버리고 경기가 네. 좋으면 고용 금방 늘려버리거든요. 아. 그래서 3, 4월 달에 미국 고용이 약 2천만 개 줄어들었는데 그 네. 2천만 개 의미가 뭐냐면은 지난 10년 동안 늘어났던 일자리가 단 두 달 사이에 줄어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네. 우리 기업들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아. 줄일 수도 없고 노동법도 있고 그런데 미국은 다음 날 아침 출근했을 때 예고도 없이 당신 회사 그만둬 컴퓨터 못 만지게 하면 그냥 집에 가야 되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좀 진정되니까 또 5, 6, 7, 8 뭐 계속 좀 고용이 늘어나고 있는 다시 나와 이러면 또 다 가는 거고. 예. 예. 그런데 미국 경제 지표 보면서 이 기업 심리라는 게 있는데요. 뭐 PMI 지수라고 그럽니다만 네. 미국에서 ISM 제조업 지수라고 있거든요. ISM 제조업 지수. 예. 그래서 이게 그 기준을 50이라고 넣는데 네. 이 수치가 50보다 높으면은 경기가 좋다고 대답한 기업이 많고 네. 50이하면은 경기가 나쁘다고 대답한 기업보다 많은데 이게 3, 4월 달에 급락했었어요. 네. 그런데 또 지금 50을 둘 다 다 제조업도 훨씬 넘고 서비스업도 훨씬 넘거든요. 훨씬 넘어요? 예. 56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그 정도면 많이 넘어서는 겁니까? 예, 굉장히 높은 겁니다. 어... 예, 그래서 이런 게 갈 때 물론 최고 수준은 60 근처까지 갔는데요.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56이라는 거는 기업 심리는 정말 많이 좋아졌구나. 이런 거 보면은 미국 경제가 많이 회복되고 있구나.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또 희한한 게 이 소비자들이에요. 소비? 예. 기업들이 기업 심리 지수가 이렇게 좋아진다는 건 소비도 결국 좋아진다는 건 아닙니까? 예, 좋아진다고 그렇게 예상해야 되는데 네. 이 소비자들은 또 전혀 다르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은 네. 예, 미국 주가하고 소비자 네. 심리 지수, 소비자 지수하고는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네. 그런데 미국 주가가 지금 3월 이후 3월 떨어졌다가 4월 이후로 큰 폭 상승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소비자 심리 지수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그냥 이런 현상을 우리가 목격하면 되는 겁니까? 근데 이번 코로나로 미국 사람들이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가게 돈을 벌면은 즉시 썼거든요. 네. 근데 올 7월에서 1월에서 7월까지 미국 가계 저축률 보니까 무려 네. 17.7%예요. 최근 이전에 3년 평균이 7%였고요. 네. 한때는 한 3%까지 가계 저축률이 떨어졌어요. 네, 네, 네. 근데 지금 17.7% 올해 7월까지 이거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미국 가계들이 상당히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네. 일단 좀 쓰지 말고 좀 저축해뒀다. 저축해놓자. 예. 아, 그래서 기업의 심리지수도 올라가고 있는데 소비 심리는 지금 절대 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인 거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네. 미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거든요. 아, 그러면 기업 심리가 아무리 좋아도 소비가 이렇게 위축됐다는 거는 미국 경제가 힘들다. 그렇죠. 이 가게가 이제 소비를 해줘야지 네. 기업 심리는 일단 좋아져가지고 더 좋아질 수가 있는데 가게가 이제 소비를 안 해주면은 네. 기업 심리가 다시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기업 심리 그 발표 지수를 봐야 되는데요. 네. 예. 이게 뭐 여기 그래프가 나왔으니까요. 네. 이미 말했던 것 저 그래프 처음에 말씀드렸던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그 실제 GDP가 파란 선이고 잠재 GDP는 미의에서 미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네, 네, 네. 이게 2분기에 10% 밑으로 떨어졌고요. 네. 아까 그 말씀해 주신 내용을 네. 네, 그래프로 좀 설명을 해 주시는 거고요. 네. 아, 그리고 뭐 계속해서 이야기 좀 이어 나가면서요. 지금 저희가 아마 네, 준비가 조금 덜 된 것 같은데, 네, 네 그거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업 심리는 개선됐는데 이게 네.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소비를 해야지 기업 심리도 개선될 텐데 그 선순환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8, 9월 발표되는 기업 심리 지수는 꺾일 네.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소비가 안 되니 당연히 기업 심리도 꺾이겠죠. 예예. 예. 예.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예,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예, 미국 경제가 일단 2분기를 저점으로 네. 회복될 것 같습니다. 회복되고 있습니다. 2분기를 저점으로 예, 예. 뭐 그렇겠죠? 예, 예. 2분기가 워낙 나빴으니까. 네, 네. 근데 3분기부터 회복되는데 저 파월 연준 의장도 가끔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코로나 이전 경기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 블룸버그에서 뭐 컨센서스가 내년에 미국 경제 한 3.7% 성장한다고 그러거든요. 올해는 마이너스 4.5%인데 그런데 내년에 3.7% 성장하더라도 미국 GDP가 워낙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내년에도 능력보다는 거의 3-4% 미만으로 성장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정상 궤도에 돌아서기는 한 2022년이나 가야 될 것이다. 내년도 아니고 후년이네요. 예, 2022년이나 갈 것이다. 예. 예. 그래서 미국 경제 회복되고 있지만 과거보다 회복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요새 그 평균 물가 목표제 그 이야기하면서 미국이 언제 인플레가 올 것인가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미국이 언제 인플레가 올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 인플레가 오면은 우리가 자산 배분을 전부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장기 물가를 보면요. 1950년부터 80년대까지는 물가가 계속 올랐거든요. 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예, 인플레 80년까지요. 80년까지 시대였었어요. 네네. 그때가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고요. 예, 예. 그때 물가가 이렇게 오르니까 국채 수익률도 계속 올랐죠. 네. 이 국채 수익률에는 물가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가 오르니까 국채 수익률도 오르고 이제 채권 투자한 사람들 아마 큰 손해를 봤을 겁니다. 네, 네. 예, 그런데 80년부터 이제 물가가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안정되고 채권 수익률 떨어지니까 지금까지 채권 투자하는 사람들은 계속 이익을 벌 수가 있었거든요. 물가가 떨어졌다는 건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상승률이 떨어졌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과거 막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때의 상승률이 아닌 훨씬 줄어드는 상승률, 예. 물론 이제 상승은 하지만 예. 근데 그때를 그러면 디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디스인플레이션. 예, 예. 네, 네, 네. 디플레이션은 뭐 아, 이게 떨어지는 거고. 예, 물가가 아예. 떨어진 거. 디스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르기는 오르는데 매우 완만하게 오르는 현상이거든요. 네. 예,
예, 그래서 그게 이제 2020년까지예요? 2019년? 올해 지금 8월까지 물가가 발표됐어요. 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안정되거든요. 그래서 아. 물가를 앞으로 2%로 예, 그 이상 오를 올라도 당분간 금리를 안 올리겠다. 예, 그런데 뭐 저도 2021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건데 내년까지는 네. 미국 경제 성장하더라도 능력 이하로 성장하니까 물가가 별로 안 오르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2022년 가지고 이제 미국 경제가 능력만큼 성장하면은 네.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능력만큼 성장하면 예. 그럼 물가가 오르면은 채권 수익률도 오르고 네. 이때부터 이제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계속 손해가 보게 되죠. 아 그때부터 채권하는 사람들은 손해예요? 예. 물가 오르면 채권 수익률이 오르고 채권 네. 가격은 떨어지니까요. 예. 초기에는 물가가 오르기 초기에는 주가는 같이 오릅니다. 네네. 그래서 내년 뭐 2022년 뭐 초기까지는 예. 저는 채권에서 주식으로 자금이 상당히 이동할 수 있겠구나.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예, 내년부터 2022년 한 상반기까지요. 내년부터 예. 2022년 예, 상반기까지. 상반기까지는 예. 돈이 예. 그동안 채권 시장으로 돈이 많이 몰렸는데 주식 시장으로 간다고요? 예, 주식 시장으로 일부가 이전하겠구나. 아, 지금도 많이 온 거 아닙니까? 아직은, 최근에 보면은요. 아직은 그렇게 많이 온 거 아니에요? 예, 자금이 뭐 코로나 이후로는 거의 저 주식 시장에서 자금이 유출되고 있고 채권 시장으로 계속 글로벌 자금이 유입되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아. 근데 다시 이제 2022년 상반기까지는 예, 예. 내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는 좀 더 일찍 가면 안 돼요? 예. 좀 일찍 올 수도 있죠. 일찍 올 수도 있는데. 일찍 갔으면 좋겠는데. 예. 이제 인플레 기대 심리가 생기면은 결국 네. 채권 수익률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채권 수익률 오르면은 채권 투자하면은 손해 보니까 네. 그 일부 자금이 저 주식 시장으로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제가 뭐 가끔 비관적인 이야기도 하는데 큰 흐름 보면은 네. 아마 2022년 상반기까지는 주가 상승세가 큰 흐름으로는 예,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됐습니다. 2022년 상반기요? 예. 네, 아이, 고맙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물가가 오르면 문제는 뭐냐면은 예. 연준이 좀 참을 겁니다. 그동안 2% 미만이었으니까. 아, 금리? 예, 금리를 예. 안 올릴 겁니다. 네네, 안 올린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이거는 이제 데이터 상황에 따라 다르고요. 네.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 FOMC 점대표를 보면은 네. 금리 내리겠다는 의원들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네네네. 올리겠다고 했거든요. 아. 근데 경제 상황이 이렇게 변하니까 또 0%까지 내렸죠. 네네. 그래서 언제든지 그 경제 상황, 물가 상황에 따라 점도표는 달라질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저는 2022년 하반기 2023년 가면은 본격적으로 인플레가 오고 아마 참다 못 해 가지고 연준이 그때 같은 금리를 올릴 것이다. 2023년 정도쯤. 예, 예. 그때는 현재 점도표는 2023년까지 금리 올리겠다는 네. 분이 한 17명 중에서 4명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네. 그 숫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아, 2023년은 뭐 괜찮습니다. 네. 예, 좀 먼 이야기니까요. 저한테는 좀 먼 얘기라.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제일 중요한 게 달러 가치죠. 달러 가치. 예. 예. 달러 가치가 예, 최근에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거든요. 언제부터를 기준으로 하락인 거예요? 아, 꽤 됐군요. 이 예, 예. 도표를 보니까. 예. 70년대? 예. 2016 아니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요. 이게 예. 주요 선진국 통화에 대해서 달러 지수인데요. 네. 달러 가치가 하락이 이전에 크게 두 번 있었어요. 85년 9월 플라자 협의 때였었거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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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때 미국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달러 약세를 정책적으로 유도했죠. 이때 엔화가 큰 포로 강세가 됐고요. 네. 예, 그리고 2000년 IT 거품 붕괴되면서 예, 미국 경제가 나빠지면서 달러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3차 달러 가치 하락 추세가 네. 이제 시작되고 있다. 예, 이게 앞으로 한 4년 정도는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달러 가치 하락은 상대적으로 원화는 강세인 거고. 예. 그러면 주식시장에도 외국인들이 더 들어올 가능성도 높을까요? 예, 그렇죠. 예, 저는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 하락, 위안
원화 가치 상승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살 때 네. 뭐 한국 경제 성장, 한국 기업 수익도 보지만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원화 가치가 오른다면 외국인 네. 주식 사죠. 저는 내년에 외국인 주식 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온다고요? 올 연말부터 내년 들어가서는 저는 한 차익을 기대한 예. 자금들이 들어오라고 보고 있고요. 아, 그렇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우리 경기가 뭐 지금은 좀 어렵지만은 네네. 근데 이게 경기 순환 주기를 보면은 네. 아마 지난 5월이 경기가 저점이었을 것 같거든요. 5월. 예. 우리나라 경제는 예, 우리 경제. 네. 지금 회복되고 있지만 회복 속도는 아주 느립니다. 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내년에는 네. 경기 확장 국면이죠. 내년 경제 확장 국면? 예, 예.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달러 가치 하락을 보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네. 한 가지인데요. 예, 제가 이 그림에서 미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는데 미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기준으로 25%거든요. 아직도 세계 경제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미국이 절대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요. 근데 야. 상대적으로는 비중이 계속 축소되고 있어요. 요게 그 아까 보여주셨던 달러 가치 하락 추세랑 정확히 일치는 아닙니다만 대체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림이 아까 제가 전에 보였던 그림은 월 데이터고요. 네. 그 다음에 GDP는 연 데이터로 연간 데이터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추세는 같은데 네. 최근 저 올해 작년 그 달러 가치를 넣어가지고 올해 달러 가치 하락은 여기 안 나타나 있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IMF가 2024년까지 네. 전망을 해놨는데 미국 비중 계속 축소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중. 한참 높을 때는 거의 40% 가까이도 갔었다가 예예. 한참 떨어졌다가 2000년에 뭐 좀 IT 버블 있고 할 때 이때 이제 30% 좀 넘었다가 예예. 다시 쭉 떨어졌다가 한 2015년부터 아마 이때가 이제 빅테크들 막 클 때인 것 같은데 그때부터 예예. 다시 조금 올라서 한 25% 이 정도 아 30%가 30%는 25% 안 되고 예, 그 정도에서 예. 다시 이제 하락 추세로 가는 거군요. 예예. 그래서 이게 미국 비중 축소라는 것은 네? 달러 가치 하락이거든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달러 가치가 하락하니까 네. 뭐 우리나라 원화는 달러로 표시되니까 우리 경제 상관없이 그냥 달러 가치 하락, 원화 가치는 네, 상승할 올라가야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아유, 네. 그래서 저는 달러 가치가 하락하니까 네? 금도 지금 많이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온수당 금이 2060달러까지 올라갔다 지금 1900달러까지 떨어졌는데 네네네. 예, 큰 상승에 따른 조정 국면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 그럼 예, 결국은 금값은 또 달러화 표시할 때는 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예,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금값은 상승이다. 그리고 금값을 결정하는 게 달러 가치뿐만 아니라 유동성이거든요. 네. 전 세계가 유동성을 엄청 풀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인플레 이야기했습니다만 아마 2023년부터는 저는 인플레 문제가 대두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인플레가 나타나면은 네네. 또 금은 인플레 해지 수단이라고 네. 선호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큰 흐름으로 볼 때 금값 상승은 저는 끝나지 않았다. 아. 네, 그래서 좀 뭐 단기적으로 뭐 상승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만은 이런 시기에 금 비중도 조금씩 늘려가시는 네네네.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네. 금값이 올라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달러가 하락하면서 금값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달러가 하락하면서 금값이 올라간 거는 원화가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원화의 가치가 더 세지는 거니까 네. 금값 상승은 원화로 계산할 때는 별 변화가 없는 건 아닙니까 혹시? 그 환율의 이제 변화에 따라 아주 상대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원화 상승 속도보다는 금값 상승 속도가 저는 훨씬 더 빠르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금값이 상승할 때 온수당 네. 뭐 400달러에서 1,900달러까지 갔거든요. 1,900이요? 예, 지난번 상승 국면에서. 아, 이게 얼마 만에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게 2003년에서 2012년까지. 예. 네. 한 9년 동안 그렇게 올랐었죠. 네. 한 4배가, 아, 5배가 네. 올랐군요. 거의. 네. 저는 이번에도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네. 네, 금값은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다.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의 일부 어느 정도 비중은 금에도 아마 가는 게 아마 유리할 것이다. 예. 지금도 꽤 금값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더욱 달러가치 하락이 더 예상이 된다. 예, 달러가치 하락하니까 금값은 예,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요새 저기 미국 주가가 많이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예, 제가 뭐 3분기 미국 주가 조정이다, 세계 주가 조정이다 그랬는데 네. 뭐 8월까지 오르다가 지금 9월 달에 좀 조정 보이고 있습니다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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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제가 이렇게 3분기 주가 조정이라고 말씀 그동안 드렸던 이유는 예, 경기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앞서갔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이 그래프는 미국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용, 실물 경제뿐만 아니라요. 네. 예, 지금 유동성 때문에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네. 대표적 유동성을 나타내는 광이 통화 M2라고 그러죠. 네, 네. 예, 그것까지 유동성까지 한번 포함해 봤었어요. 네. 예, 그랬더니 S&P500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한 24% 정도 과대평가됐다. 네. 그러니까 너무 앞서간다는 거죠. 이 계리가 좁혀져야 된다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조정 과정이군요, 지금. 예, 조정 이야기를 했는데 네. 지금 S&P500 고점에서 한 8% 정도 조정을 받은 것 같은데 이걸 보면은 앞으로도 저는 10% 조정 정도는 남아 있다. 예. 지금 추가 10이에요? 아니면 지금 2% 남았다는 거예요? 아니, 추가로요. 추가로. 아유, 그거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추가로 10%요? 아, 그러지 마세요, 교수님. 아, 언제든지 상승면에서 네. 그 정도 조정은 있거든요. 네. 아, 추가 10%는 좀 너무 세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많이 사람들이 떠날 텐데. 아, 저는 그때가 또 좋은 매수 기회라고 네, 생각하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뭐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지만은. 아, 네. 견딜 수 있을까? 뭐 앞으로 한 달 정도가. 네. 뭐 중요한 고비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아주 선수들이야 뭐 더 떨어질 때 뭐 차근차근 다 더 사모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아예 그냥 앱 안 열고 막 떨어지는 걸 그냥 외면한 채 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 현실을 매일매일 직면하면서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아 10% 정도의 조정은 올 수 있다는 걸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좀 버티는 게 더 바람직합니까? 그냥 한 달은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주식 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그다음에 네. 뭐 현금 비중이 좀 높으신 분들은 좋은 기회가 오고 있구나. 네. 그런 식으로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요 지금 우리 교수님의 모델에 따르면 지금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던 거는 경기보다 지나치게 좀 앞서서 많이 상승을 한 건데 예. 어쨌든 그건 맞춰야 되는 거니까 맞아야 예. 되는 거니까 예. 결국은 예. 예. 그래서 그 간극을 줄이려면 당연히 주가가 한번 조정이 좀 있어야 예. 경기 상황과 주가가 이제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니냐 예. 예.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아 그래서 경제 지표가 앞서 보시는 것처럼 네. 소비 지표를 빼놓고는 전부 괜찮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주가하고 지금 그런 경제 지표 괴리가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네. 이 좁혀지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그런데 제가 좀 10%라면 네. 너무 무서운 조정인가요? 네, 그런데 항상 그 주가가 오르내리면서 뭐 10% 그 정도 조정은 있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미소를 띠면서 말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10%면 네. 반은 죽어나가요. 네. 아니 그리고 저는 반론 하나 좀 제시하겠습니다. 예. 뭐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만 아, 트럼프가 어쨌든 재선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트럼프 재선을 위해서는 주가가 받쳐줘야 표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어떤 방식을 어떤 뭐 나름의 꼼수 아니면 뭐 어떤 대책을 통해서라도 주가 방어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중요한 40일 남았는데 제가 주가를 한 30년 넘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네. 주가라는 것은 특정 대통령 한 사람이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요새 저 중국 공산당 고급 관리들도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사람 공산당은 통제할 수 있지만 네. 시장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자기들도 깨달아가고 있다. 중국도 시장 통제 못하는데 트럼프가 어떻게 시장 통제하겠습니까? 네.
아니 그러면 저 미국 시장은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그 괴리가 커서 10% 나갈 이게 막 어떻게 될 수 있다 쳐도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은 제가 한 24% 고평가됐다고 그러는데요. 아, 미국이 24%? 예. 우리나라는 예, 지금 제가 명목 GDP로 적정 주가 추정해 보니까 네. 한 2280 정도 나오거든요. 2280. 예. 근데 지금 거의 접근해야 맞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2330인가요? 아유, 그럼 우리는 별로 떨어질 게 없네요. 예.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는 훨씬 덜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유, 우리나라는 그 정도 가대평가가 안 돼 있으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네. 다만 이제 미국이 이렇게 푹 떨어지면 우리도 심리를 좀 영향은 받겠죠, 그죠? 주가 방향은 미국하고 같이 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 S&P 500하고 네.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최근 한 달 동안 보니까 0.96 정도 나거든요. 굉장히 높아요. 방향은 같은데 네. 미국이 오를 때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는데 우리도 방향은 같지만은 네. 상대적으로 그 정도는 미국보다는 훨씬 낮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이 조정을 뭐 한 10% 받더라도 네. 우리는 뭐 한 3-4% 정도에서 방어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예, 예, 예. 그런 말씀입니다. 아유, 네. 그래도 훨씬 마음이 조금 아마 놓이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해외 증시에 또 투자하고 계신 분들, 특히 미국 증시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예. 네. 그거는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김혁 박사님, 좀 자주 좀 오세요. 아예 불러주시면 네. 오겠습니다. 오늘 저는 저, 원래 이런 시간에 방송하는지 몰랐어요. 정말 아, 그러셨어요? 고생이 많으시네요. 네. 아, 저는 저, 이 시간에 원래 자는 시간이거든요. 아, 새벽 그러세요? 3시에 일어나는데요. 새벽 3시 일어나세요? 예. 예, 제가 그러면 저 가시는 길에 곶감 좀 챙겨드릴게요. 아, 예. 곶감 드시면서 고맙습니다. 조금은 예, 예. 좋은 밤 보내세요. 곶감이랑 또 밤이랑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밤에 예. 할머니의 곶감 이런 것들이 또 예. 우리 이야기들이 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옛날 생각납니다. 자, 우리 함께해 주신 김영희 교수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잠시 후에 우리 또 장도장 장우석 본부장님이 나오시니까 그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와 함께 또 데이터 우리 김영희 교수님의 모델 잘 설명해 주신 우리 김영희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